천중 씨. 네. 어디 가요? 가요? 시즈오카요. 아니 여기가 시즈오카죠. 한국은 부산 어묵이 유명하잖아요. 네. 시즈오카에 유명한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어묵이라고 해서. 내일 또 공연 있으시잖아요. 네. 어묵 먹고 화이팅 해야죠. 어, 네. 그러니까 춥네 이게 저녁에. 나 일본에 반바지만 갖고 온 거 알죠? 따뜻하다 그래갖고. 나 그래도 옷이 다 반바지에요. 아, 이거 다 뒤져 입은 거야. 우와. 앞에 닫아야 되지. 바람 다 들어가요. 감기 걸려. 감기 걸리는데. 아이고. 아이고. 고맙다. 못 하나 살라. 그렇게 얌전. 어? 못 하나 사. 이거 얼마야? 비싼데. 오, 맛있는 냄새 나는데 이제. 정말 근데 맛나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사람이 없잖아. 이게 맞아? 야 아까 막 이렇게 양쪽으로 다 가게였는데. 간판. 어? 거기 걸려 들어가지면 있다니까. 어디가? 우기지 말고. 아 저기. 와. 우와 그래 이거였다 아까 본 거. 이쁘네. 이쁘죠? 네. 여기서 좀 괜찮은데. 시즈오카? 여기 시즈오카. 시즈오카의 오뎅 국물. 아, 빨리 봐봐. 메뉴 봐봐. 우와. 안 보인다. 봐봐요.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사람 없는데, 우리 그. 사람 만석이야. 이야. 고수의 느낌이. 여기 뭐 이제 일어나신다, 일어나신다. 일어나셔. 어, 그러네? 예, 계산 들어갔다. 네네. 문 닫았는데. 계산 들어갔어, 계산 들어갔어. 여기는. 와. 이 아저씨 계산하더니 안 나갔어. 밥 먹으려고.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시즈오카와 그린티. 아 그린티. 아 소주. 아, 소주. 아, 여기가 녹차가 유명하대요. 오성 이런 느낌인 건가? 도시 다 알아듣네요. 네? 알아듣는 건 알아듣는 거죠. 듣는 건 알아듣는데 말을 할지 몰라요. 아 옆에서 욕하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나 듣고 있어. 욕하다 걸리면 혼잣말 알고 있다가 나중에 붙여. 근데 질문 가능해요? 뭔 질문이야? 얼마나 됐는지. 뭐야? 네. 일어나래? 쉽죠? 어. 22년. 일본 잘하시네요. 제가 그렇게 일본 활동 십몇 년 했는데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보긴 해도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에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와. 와, 이거 몸에 좋은 것 같아. 브로콜리를 브로콜리. 뭐야? 한국에 없는 맛이야, 이거. 강화무 같은 느낌. 좀 이렇게 이게 좋아. 막 그렇게 향이 센 것도 아니고 오래 살 것 같은 맛이야. 네.
맛있어요. 네. 아까 시금치도 많이 먹고. 내가 시금치까지 먹었거든. 아, 전국에 있지만. 내가 시금치까지 듣다 먹는 거야. 전국에 있는데 시중으로 유명하대요. 브로콜리랑 아스파라거스의 사이까지. 우리가 어디인데 아스리에서 나는 거야? 이곳은 불고기 같은데. 그리고 시금치까지 어디에 있나대. 시스워카에서 먹는 오뎅에 소스? 네, 이렇게 뿌려 먹는 거? 오. 이거 무슨 맛이에요? 마법의 가루는 아초보시 가루랑 녹차 가루 섞은 거야. 오뎅은 어때요? 우리는 오뎅 좀 팍 삭힌 거 잘, 팍 비는 거 잘 안 먹잖아. 여기는 막 거기 저거지. 풀어 터져가지고 막 졸인 거야. 이나. 이네. 야, 은행은 먹은 맛인데 냄새가. 맡아봐요. 자, 먹어 빨리. 아니야, 먹으면 그냥 냄새가. 뭐야, 마블 치마 긴가? 아, 긴가. 그래, 쓰고 가. 아, 이거 내. 손으로 이기니까, 손으로 이기니까. 아, 목이 좋대. 내일 컨셉 하니까 좀 먹어볼게요. 혹시 먹는 거 맞아? 쉬어요? 야, 여기 킹강이 유명해? 비주얼가. 지금 여기 중간은 달콤하고, 달고. 그러네. 이건 달아. 원래 전국에 퍼져 있는 중간들은 쓰고. 아. 야, 나 이거 좀 더 시켜주면 안 돼, 이거? 저게 맛있다. 오늘 오뎅집 가셨는데 어떻게 좀 추천해 줄 만한 거야? 추억을 남기기엔 좋은 것 같아요. 식사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네. 연인들끼리 와서 분위기 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뭐 2차 정도에 잠깐 들리는 식사할 장소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에요. 추억을 남기고 싶으면은 조용히 이야기하기. 네, 이쁜 네. 사진 같은 거 남기시려면 오기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하죠? 네. 네. 이제 저녁 먹자 이제. 저기 한국 식당인가요? 저기 가자. 냉면 같은 거 한 그릇씩 안 해요? 깔끔하게. 뭔 소리야? 불꽃삼에 라면 조합으로 갈까요, 그러면? 라면. 아, 라면 있으면.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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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먹지 말죠.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해야지. 유튜버 강남콩이라고요? 강남콩? 우리도 한번 방송 보는데 그냥 강남콩